어, 와 켰나? 어, 죄송합니다.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데 의의를 두고 그냥 한번 어, 단호 언니들이 이렇게 장바구니에다가 파프리카랑 토마토랑 이렇게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든 딱 그 순간이 습관 성형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네. 저는 아니, 너무 좋아요. 네. 나도요. 네.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었어. 오. 컵할게요. 컵. 물에 레몬이 조금 띄어져 있으면 괜히 조금 어 오늘 케이크 먹었는데 레몬물 먹으니까 조금 좀. 쫀쫀이 친 것 같다. 약간 쫀쫀이 이런 말 하면 되는 안 되나? 쫀쫀이? 쫀쫀이 옛날 용어예요. MZ세대 용어 아닌 거 아니에요? MZ세대 분들은 쌉하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쓰세요. 쌉가는? 쌉. 욕 아니에요? 아, 처음 들어보셨나 본데?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자, 피로는? 간 때문이. 네, 아이디가 이런 말 만들고 진짜 술 마신 것 같다. 자, 네. 그래서 이 간이 잠깐만 나 노래를 괜히 불렀어. 간 때문이죠? 됐어요. 웃지마. 겨우 참았다. 아 노래가 계속 들리잖아.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. 안녕. 너무 톤 내려간 거 아니에요? 네. 아, 안녕. 좀 더 높이면 안 돼요? 제가요? 제가요. 아 네. 저는 요즘 애기랑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, 그냥 솔에 맞춰져 있어요. 다시. 그럼 안녕. 안녕. 너무 잘했어요. 한 번 더. 하나 둘 셋. 안녕. 안녕. 이제 마음에 들어요?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견해 모양은 사실 바나나 같은 길쭉한 고구마 같은 온통형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해도 되나?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진짜 항상 저는 모양을 사실 확인하거든요. 그게 이상적인 모양과 색깔일 때 너무 뿌듯하고 막 너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마이다노 기록을 할 때 메모에다가 제 배변 노트를 남겨놨어요. 코치님한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진짜 이거 진짜 썼어요. 제가 쓴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아 보여주는 건 좀 그렇다. 팔의 속도 놓치지 않게. 그렇죠. 조금 더 신나게. 손목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. 그렇죠. 전체적으로 같이 그만. 그럼 포맷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기대되시죠? 그럼 또 내가 뭐 얘기해야 되는 거냐? 있냐? 있나요? 죄송해요. 반말했지. 오.